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드기어 TV 레드기어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26일 젤다 무쌍 대재앙의 시대 11일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우리 스페로님께서 예, 이거 해달라고 그 제안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거 하는 게 맞는 거죠. 꿈꾸는 섬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젤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요 호응이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 호응을 해드려야 되니까 대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재앙의 시대 스토리만 빨리 깨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너무 늘어지고 그러니까는. 제가 봐도 많이 늘어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대재앙의 시대 시작을 해보고, 그냥 스토리만 바로 그냥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거는 제가 혼자 하면 되니까요. 스토리를 보는 게 먼저지, 저도 스토리 보는 게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먹으려고 해가지고. 저같이 게임하는 놈도 참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빨리빨리 하면서, 이제 좀 하면서 좀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하나 다 챙겨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네. 자, 그러면은 여기 추가 컨텐츠도 거의 완료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얘네들도 쓸수 있게 되고, 막, 그, 오토바이도 타고 해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 보자. 그래도 깰수 있는 거는 바로 깨고서 시작을 할게요. 다른 거는 몰라도 깰수 있는 거는 깨는 걸로 해가지고 니가 단 추적이다 이거는. 그러면 스토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얘는 젤다를 못 써요 지금. 젤다를 못 쓰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누구를 데리고 갈까? 그냥 인파를 데리고 갈까? 자, 출격하겠습니다. 스토리 위주로 그냥 빨리빨리 깨자고요. 그리고 깰수 있는 게 나오면은 또 깨고. 確かなのだな. 하이. つまり次のゼルダの誕生日が厄災復活の日になると。はい、写し絵の解析結果によればですが。時はない。ああ、いえ、プリオネル님、いえ、アニュイジュムシクショ。お前は안녕히주무시고ともに내일도 勇気の泉へと修行に赴く。예、감사합니다。何としてでも안녕히주무시고요。復活までに力に目覚めるのだ。예、プリオネル님도저좋은저녁시간보내시길바라겠습니다。좋은꿈꾸시고요。내일출근도저안전하게출근하시고。예、감사합니다。안녕히주무세요。厄災ガノンがゼルダの17歳の誕生日に復活すると知ったハイラル王はゼルダに勇気の泉へと修行に向かうよう命じる。ハイラル王もゼルダもそしてハイラルに住まう全ての人々も近づく破滅の足音に焦燥を覚えていた。
今の自分にやれることをする。それが無才の姫にできるせめてもの献身だと。そう何度も自分に言い聞かせてきた。けれど異物の研究も 力に目覚められなければ徒労に過ぎません。皆、ちょっと前に来たんでしょ。おのる。ちょっと前に来たんでよ。 저 오늘 좀 전에 갔다 왔던데요. 私だけが いつまでも 役に立て. 핀을 내놓으라고. 네? 히메사마. 넬드래곤인가? 뭐 빈을 내놓으라고? 아노! 서로서로 이치도 약속이 났어요. 좀 전에 갔다 왔어요. 호라, 와타시 소노. 좀 전에. 오나카가 헤트키마스타. 오늘 그 빈을 내놓으라고 한데 오늘 좀 전에 갔다 왔던데요. 뭐 여유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남파가님 맞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시를 아, 할 게 많으세요? 어떤 거로 그렇게 할 게 많으신지. 아, 게임이요? 일이 할 게 많으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죠. 일 못하고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일 쉬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행복한 거죠. 어떻게 됐든. 그리고 요즘에 저도 이제 게임 할 게 많아져가지고 좋죠. 또 그리고
얼마 전에 저 저희 채널에 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채널에 저희 채널 많이 이제 와주시는 분이라고 해야죠. 그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봐. 아, 구독도 해주시고 하여튼 그 해주시는 그 치토커피님께서 그 후원을 한번 해주셔가지고 제가 게임을 또 산 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저거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참 남파가님 방송 하시던 분인 것 같은데 왜 방송을 요즘에 안 하시는 건가요? 남파가님께서는 방송 하시면은 제가 또 보러 가고 할 텐데. 아, 쉬고 계세요? 아, 좋죠. 쉬는 게 좋죠. 쉬어야 될 땐 쉬는 게 좋죠. 잘 하셨습니다. 방송 하시게 되면 제가 꼭 놀러 가겠습니다. 팔로우 해놨습니다. 자, 어찌됐든 저 많이 이제 호응들이 이제 좀 많이 낮아져가지고 이게 젤다 무쌍이 제가 그리고 너무 이제 좀 아 그러셨구나. 그러시면 아예 그냥 그 성인 전용 채널로 바꿔버리시려도 나쁘진 않죠. 근데 성인 정인 채널 전용 채널로 하여튼 좀 많이 아쉽네요. 저도 한번 그것 때문에 인증 계정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거요. 예, 제가 그거 해놨어요. 저도 한번 심하게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그것 때문에 좀 화가 많이 났었죠. 저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사람도 못 믿게 됐고요. 이게 요즘에는 안 그런데 하여튼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사람도 못 믿고 그랬어요. 그 계정을 다중 계정을 갖고 와가지고 저를 좀 괴롭히던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런 건 뭐 차단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예 너무 악질이네요. 그래도 저는 그 채널에 그러신 분들이 없고 또 좋은 분들만 있어가지고 제가 축복받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그런 홍역을 앓긴 했지만은 그 홍역이 있은 다음부터는
좋은 분들만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는 게임 방송하는 것도 신나고 재밌고 오히려 그래가지고 저도 그 더 재밌게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막 포인트 제도도 좀 재밌게 해놓고 해놨거든요. 물 하나를 먹더라도 즐겁게 먹을 수 있게끔 물 먹는데도 사운드 넣어놓고 뭐 이거저거 해놓고 저도 진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재밌게 하려면은 근데 진짜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 생각보다 못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이게 그 안 보이고 그러는 그것 때문에 그죠. 그게 진짜. 근데 그거를 너무 또 신경 써도 머리만 아파지시고 오히려 때문에 고생을 한번 해봐 보니까는 뭐 고통을 알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되게 건방지지만 저도 한번 당해 봤으니까 힘든 거는 알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예 창 옆으로도 피할 수 있는데 제가 잘 못 피하죠. 어쩌다 한 번씩 피하는 거죠 뭐. 하여튼 우리 저 남파가님께서도 진짜 좋은 분들 많이 만나가지고 또 방송 재밌게 하셔가지고 또 좋은 모습 찾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나중에 저도 목표가 그거예요. 저도 방송하는 분들 보면은 저기 뭐야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이렇게 팀 짜가지고 방송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걸 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성장하고 그러면은 좋겠어요. 제유요? 저는 금방 달았어요. 저는 뭐지? 뭐 시참 같은 것도 그렇고 그 합방도 좋고 합방이라고 해봤자 뭐 다른 거 아니죠? 평균 3명을 못 넘기셨다고요? 아하. 근데 이게 그 계속 이게
정기적으로 저는 그 하루도 안 쉬고서 그 하루도 안 쉬고서 방송을 했으니까요. 지금 제가 하루도 안 쉬고서 지금 거의 6개월 이상을 하루도 안 쉬고서 방송을 해가지고 저도 그것 때문에 지속성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많이 벌어와 주신 것 같아요. 암만 해도 많이 오래 보는, 오래 해야지만이 보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6개월 방송을 진짜 정식으로 한 지 6개월이 안 됐거든요. 아, 그러세요. 안녕히 주무시고 나중에 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남파가님. 좋은 꿈꾸시고요. 나중에 또 와주세요. 마모가 또 어딨어? 여기. 아, 사람 없으면 어떻게 있으면 쓰십니까? 이 그게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도 있어요, 진짜. 그리고 당연히 사람마다 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 보시는데 보시면서 켜놓으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잠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언젠가 저를 점수로 작사를 내겠다는 암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서 이제 게임하시면서 방송 보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때리니까는 그때서야 공격을 하고.
아니 얼마나 더 오는 거야? 아니 저 젤다 싸움도 엄청나게 잘하면서 왜 저러고서 있는 거지? 싸움 엄청나게 잘하면서 왜 저러는 걸까요? 됐으니까는 또 또 나와? 와 많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 올라가면 뭐 있으려나? 이러는데 올라가면 또 뭐 있다니까요, 진짜? 여기 있잖아. 와. 가보란 얘기 아니야, 지금. 아닌가? 그럼 이게 뭘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님파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망할 것. 아 기다리고 있네 진짜. 그래 알았다. 너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저 위 뒤에 저것만 좀 뒤져보고 올게요. 요거는 좀 뒤져도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여기를 한번 조져버리고 싶어가지고 보이는데 못 들어가나? 아 막혔다고 못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를 작사를 내놓고 가야지 편하게 갈 것 같아요. 여기만 작사를 내놓고 클리어했습니다 이제 됐어 이렇게 하면 방해를 안 받거든요 뒤에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이제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 말이 없어가지고 참 말만 있어도 참 좋을 텐데. 현대 기술과 중세 시대 스팀펑크가 그렇죠. 스팀펑크 환타지가 그런 거죠. 느낌이. 증기기관도 있으면서 또 칼도 쓰고 마법도 쓰고. 저도 스팀펑크 세계관 되게 좋아합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랑 딱 일치하니까 기분 좋네요. 스팀펑크 되게 좋아합니다. 예. 마법도 있으면서 그 현대 기술도 있는
예, 칼도 쓰고 마법도 쓰고 그리고 증기 기관술이나 막 이런 총도 쓰고 막. 예, 되게 멋있어요. 세계관이 멋이 있는데 그 세계관에 걸맞는 게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고 그런 게임이. 히메사마의 오카게데스. 안나 시카케니 기가 츠쿠난테. 이에. 아나타타치노 치카라가 아테노 코토데스. 저 스팀펑크 세계관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만화도 좋아하고. 이이데스카 히메사마. 하이. 히메사마와 自分だけが役に立てていないなどとおっしゃいましたが、そんなことはありえません。今もこうして私たちを救ってくれたじゃありませんか。ハルモニー。姫様の研究は絶対に絶対にトローなどではないんです。あ、想像하는거예요。想像하고상상의날에펼치는것도좋죠。 자, 어렸을 때 제가 그래도 만화가 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문화생 생활을 잠깐 했었거든. 저도 그런 인재벌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죠. 뭐든지 가능하니까. 그렇죠. 私には それしかないのですから.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은 점점 좌절해가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꿈꾸는 건 아름답고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꿈꾸는 거를 나 혼자만 생각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누가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다 뭐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요. 녹슨검. 어이 뭐야.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를 했고 에그타르트 드디어 13개를 올려서 60개가 됐네요. 60개 중에 13개를 올렸네. 안 온다 안 온다 했는데 결국엔 또 얼리긴 얼렸지네. 자 그러면 바로 그냥 뺄 수 있는 거 하는 거 보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한 다음에 바로 그냥 스토리 진행을 할게요. 뭐야 자꾸 뭐가 생겨 또. 자 깰 수 있는 것만 먼저 깨보자고요. 이제 4장이 아니라 5장이네요. 이제 5장. 자 이거는 술이요. 그런 걸 생각을 못했네. 술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게 지금 안 되고 소라가 없고 소라 사는 거는 살 수 있나 한번 보고. 자 이것도 못 하고요.
딸기가 30개? 5개밖에 없는데 언제 30개를 사? 딸기 있는 대로 다 사야겠네. 그런 표현을 하는 건 저거는 있죠. 쟤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애들이 하는 게임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클 거예요. 루비 사서 하면 될 것 같고, 루비를 사서 이 도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깰 수 있으니까 깨고. 미모토나 몬다네. 필살기 게이지 회복 강화, 그리고 적의 공격에도 잘 비틀거리지 않게 된다가 호박 갑옷버섯, 갑옷도박 갑옷버섯. 상점에서 사야 될 게 많네. 이것도 깨고. 안타, 나가나가 야르네. 짜리짜리 송어 10개, 무게 카레, 살 수 있는 것만 빨리 사고. 자, 야, 여기에 사는 거 필요한 게 없어요. 여기는 야, 그리고 여기에서 루비가 없네. 우와. 짜릿짜릿 송어. 아이. 엑스소라가 아니고. 아. GT 제가 플스4로 갖고 있는데, GT 한때 열심히 했는데, GT 말고 저거 있잖아요, 레드데드 리뎀션 2. 그거는 술 마시면은 진짜 앞이 어른 막 하면서 비틀비틀거리고 막 그래요. 재밌어요. 예, 레드 데드 리뎀션. 야! 짜리짜리 송어 10개. 나. 이제 헤이. 예, 그거 되게 재밌어요. 재밌게 했어요. 아. 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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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사보자. 아. 되게 재밌게 했는데, 그, 예, 진짜 서부 느낌이에요. 근데, 그, 뭐지? 저 그거 하다가, 재밌게 하다가, 친구도 사귀고 했어요, 진짜. 외국 친구, 괜찮은 친구도 하나 만나고 했는데,
근데 너무 그 온라인 저는 스토리 안 하고 온라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처구니 없이 계속 당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짜증 나가지고 때려쳤어요. 그래서 때려쳤어요. 재밌게 했는데 진짜. 온라인 하다가 계속 애들이 와가지고 뒤치게 하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다가 너무 막 그 너무 성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관뒀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받아서. 그것만 아니었어도 진짜 재밌게 했을 텐데. 아쉽죠 뭐. 아 계속 막아줘 뒤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열받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막 어우 사람 뭐 살살 약올리면서 와가지고 뒤치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제풀에 지치기더라고요. 바보 도박. 바보 도박. 야. 어? 갑옷버섯. 갑옷버섯이 갑옷버섯만 있으면 하나만 더 살 수가 있는 살 수만 있으면은 하는데 예 그 재미는 있어요. 진짜 하는 재미가 진짜 쏠쏠했어요. 온라인 할 때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또 어디 막 같이 막 그 미션도 하고 그리고 막 돌아다니다가 나쁜 애들 만나면 혼자 있을 땐 못 죽이니까 걔들이 도와줘가지고 같이 싸우고 하는데 그 걔들 그러니까 여자애들 둘이었거든요. 걔들이랑 저랑 해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데도 그냥 막 몸짓 발짓으로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하다가 마을에 한 열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전부 다 막 다 작살 내고 막 말 하나 쑥대밥 만들고 막 그 재미가 되게 있었어요. 그게 참 재밌었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호주 친구거든요. 아, GTA만 하기야 GTA가 그런데 돈이 되니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GTA는 돈이 되니까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업그레이드를 계속. 야리나스타네. 돈 돼서 그러는 건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진짜 좀 아쉬울 뿐이지. 자, 갑옷 버섯만 두 개만 더 있으면 얘도 깨는 건데. 자, 다 깼고, 이제, 바로 이제 스토리 시작할게요. 네, GTA가. 저도 지금 GTA 있고, 레드데드2도 있고 있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는, 게임이 하기가 싫어져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그거를 아예 스포도 요즘에 아예 안 해요. 진짜 거의 안 해요. 얼마 전에 저기 에이펙스 한다고서 게임 잠깐 틀어본 거 빼고는 요즘엔 에이펙스도 안 하니까는 에이펙스 안 하고 저기 오모리 하다 보니까는 플스4를 아예 또 키질 않게 되네요. 플스4는 키질 않아요. 요즘엔 거의 그냥 그리고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은 뭐 편집해야지 뭐 또 이제
투게더에 뭐 공지 올리고 뭐 하고 뭐 한다 뭐 한다 뭐 인코딩 한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모자라요 혼자선. 열심히 하려면은 잘 시간이 많이 좀 모자라죠. 진정히 스스미 쓰았다가 후인의 힘과 오늘은 이제 이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은 방송이 끝낼 수 끝낼 것 같네요. 여기를 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知恵の泉のあるラネールさんは17歳に満たぬものを知恵なき者として入山を禁じていたため、ゼルダは 17歳の誕生日を迎えてすぐに入れるよう準備を進めた。 일단 젤다가 17살이었던 거예요. 링크도 17살이었던 건가? しかし 厄災はゼルダの誕生日に復活してしまう。 ハイラル王は 民の避難を進め、四神獣を配備して ゼルダが戻るまで 厄災の被害を食い止める策を講じるが。 자, 아마 그럴 거. 내 나이가 더 들어 보여요. 드디어 마지막 메모리의 아날라이제이션이 끝났다. 하이 하이, 못다이붙지 말고 사사도 보여줄래? 이거야. 저거까지다. 어라? 미토したことがうかつ。 이게! 待て! 어? 어, 대단한데? 이러더니 아니 근데 저 다리 세 개로 저 여기저기 막 순식간 이동하는 이가단을 따돌릴 수 있다고? 다리 세 개로? 大丈夫ですよ 프로아가 이쁘다고요? 必ずや うまくいくはずです。 프로아는 어린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채띠 하고 그러는 게. 근데 큰 거 보니까는 큰 거를 보니까는 또 그것도 또 본 재미가 있네. 어, 빠르네. 아나타. 시커스톤. フルワたちに何か。 まさか。 자, 단원. 사테, 그다니아의 모치바왔토. 아랴, まさか. どうやら先手を打たれちまったらしいね。これはまずいんじゃないの。ハイラル城が厄災の手に落ちたってことは。ああ。
불력이라서 센 거야. 아니 왜 문을 못 나가냐? 바보냐, 니키야? 아니 어떻게 해야지 어는 거야? 뒤치기를 진짜. 아디언 살았네. 어디 때리려고 이씨. 어떻게 해야지 올리는 거지? 무리서 써야 되나? 당연한 거겠죠. 무리서 써야지 알겠죠.
어딜 때리려고. 아니 이게 뭐야? 이건 억지잖아. 억가네. 야 이건 억가다. 됐어, 이씨. 무슨 업가든 내가 이기고 만다, 여기서는. 어? 여기서는. 야숨에서는 몰라도 여기서는 이기고 만다. 아니, 근데 계단을 올라가면 뭔가 없네. 계단이 막혀있네. 아니, 아 여기가 여는 거야? 먹을 거가? 그렇지. 이런데 먹을 게 있어줘야 돼. 이렇게 그래. 이래야지 롤플레잉 하는 맛이 나는 거죠, 진짜. 이래야 된다니까, 롤플레잉은. 숨겨진 거 찾는 재미가 있는 거라니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박스도 있고. 역시 롤플레잉 하는 재미를 알게 해주는구만. 이게 롤플레잉 하는 맛이, 이런 맛이, 숨겨진 아이템 찾고 이러는 그 맛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롤플레잉을, 그러니까 게임을. 나 여기 이게 저기잖아. 이놈들 또 살아나겠는데 이거? 분명히 이거 꼴상 보니까 살아날 자리인데? 그러니까 사당 있는 곳이요. 다 잘랐고. 그렇지.
이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어질러진 게 이렇게 해서 싸워가지고 어질러진 거네. 그러니까 그죠? 이게 다 작살이 났던 게 이유가 여기에서 이렇게 난리 작살을 쳐놔가지고 여기에서 개박살을 다 내놨으니까는 어우 320원. 그러니까 100년 전 흔적을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는 왜 여기가 이렇게 개박살이 난다 했는데 본인이 개박살을 내놨구만. 야, 요게 요런 재미가 쏠쏠하네. 어? 야. 요 재미가 있네. 요 재미. 이것도 원래 이 근처쯤에 그 문이 있는데 요 근처쯤에 뭐 있네 그러는데 또 얘가 튀어나와. 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숨은 문이. 어? 그 세 마리 살아 움직인다. 아하. 이 자식아. 한 마리에 잡혀있냐 애들아. 그 한 마리를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애들이 하나 갖다가 그냥 패배하니에요. 아, 한 놈한테 계속 잡혀 있어서 패배한 거예요.
그러네. 한 놈한테만 그냥 한 놈만 죽으라고 한 놈만 패 그거 하다가 망한 거네. 그랬어요, 진짜? 아, 이 재앙, 진짜. 평범한 식탁을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리는구만. 그러니까는 나만 한 게 없지. 아, 막 굴러댕겨요? 저 막부서?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는 거 맞구나. 잠깐만. 이 뒤로 가면은 또 공간이 있는데 하나? 빨리 가보자. 빨리 가봐야지. 여기에 넓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먹을 게 있어. 그렇지. 이미 있는 거야, 이렇게. 롤플레잉이야, 롤플레잉. 인생은 롤플레잉이야. 내가 여기로 왔었던 건가, 지금? 아닌데? 이게 왜 부셔지는 건데? 뭐지? 뭐 하나 숨겨진 거 찾았어요? 야, 여기에도 이런 게 있네. 아, 진짜 게임하는 맛이 나네. 하이랄 왕이 뒤지든 말든. 사과만 있었던 건가요? 설마. 고만가, 고만가. 라이넬이다. 에이!
어디를 씨. 그건 말건 다 알 필요 없어. 난 먹을 게 더 중요해. 바로 죽이죠. 라인을 죽이는 건 바로 죽이죠. 제가 그 야숨의 젤다가 아닙니다. 제가 야숨 젤다에서는 라인을 죽이는 게 힘들지만 여기서는 뭐 껌이죠. 그냥 아주 그냥 가주 놀죠. 어디서 까불고 있어? 어디 보자. 잠깐만. 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어? 제대로 가는 게 맞는 거였어, 이게? 야, 안 오고 뭐 하냐? 패링도 못하면서 패링도 못하면서 뭘 씨 어디서. 오토오사마 유키 소나타와 하이라르노 히메노 키시 스베키코토와
理解しておろう。여기서 죽은 건가? 여기에서 죽은 건가? 좀 젤다가 얼굴이 좀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 같아요. 조금 아쉽다. 죽은 게 아쉽게 죽었다. 아버지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좀 아쉬운 느낌이다. 이거 진짜 일반 공격 데미지 6. 야, 근위회창 센 거네. 공격 속도 업. 어우, 뭐야? 얼음 속성 영향 감소. 이 노란색 붙은 것도 처음 보네. 이렇게 된 거는. 근위검. 근위 세트가 좋긴 좋은가 보네, 진짜. 그죠? 여기서도 좋게 나오네. 아. 세 개. 이게 지금 그 데모, 아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플러스가 안 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 오히려 비어져 있는 걸 남겨둬야 되는 게 아니요. 이게 업그레이드 할 때 쓰기 좋아가지고 그래요. 뭐 에너지, 아 그러니까 이거 저거 업그레이드 할 때 다른 그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려서 버려야 되더라고요. 지금 업그레이드 할 때 그걸 넣는 그것 때문에 조금 까다롭긴 한데. 아, 우선 세 개 팔았으니까 된 거니까. 자, 뭐 많이 들어온다 또. 가디언 손토 뭐 이렇게 해서 막 들어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진짜 스토리 이렇게 하니까는 진행이 빨리빨리 되니까는 좋긴 좋네요. 이제 하는 거는 혼자 집에서 쉬는 시간에 혼자 하면서 채워놓고 스토리 진행 위주로, 예, 젤다 무쌍 진행을 할게요. 신주가 가노니 선나 私は 타미모 仲間も お父様も 私のせいで どうして目覚めてくれないの? 야, 답답할 거예요, 저러면은. 私が 今までしてきたことは 結局 何の役にも 슬픈 얘기할 때는 저렇게 BGM을 깔아주는 기계가 있었던 거야? 슬픈 얘기할 때 BGM 깔아주는 기계?
뭐야? 뭐야? 네가 뭘 한지 지가 몰라? 마다 많이 하. 될 것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가시죠. 얘기가 이제 좀 이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동장도안이 레벨 1 뭐 이런 거. 이미 보스를 토벌하고 왔는데 이 세계로 오니 레벨 1 뭐 이런 거. 나 혼자만 어? 나 혼자만 링크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지금 보니까는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어요. 얘가 싸워요? 호맹이가? 그죠? 뭐지? 호맹이도 쓸 수 있다는 거야 이제? 호맹이 그 가디언도? 자, 이렇게 해서 게임이 재밌어질 것 같은데 이게 스토리가 이게 추가 컨텐츠 때문에 이건 열린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젤다 무쌍 이렇게 해서 방송을 종료할까 합니다. 지금 딱 보니까는 젤다 무쌍도 11일차 그 요거 뭐지? 저기 젤다 저 야숨도 11일차 이렇게 맞춰서 방송을 진행을 할까? 그게 참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엔딩 멘트 하고 방송 끝내도록 할게요. 자, 2022년 5월 26일 젤다 무쌍 대재앙의 시대 11일차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드기어 TV 레드기어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그 젤다 무쌍도 하고 야숨도 하고 야숨에서 쌓였던 스트레스 무쌍에서 풀고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자, 예, 아이고. 그러면은 스페로님 안녕히 주무시고요. 또 잠수 중이신 우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주 상쾌한 즐거운 하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레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